노래를 신긴 예수의 빛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글린 빛나리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글린 피날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서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리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니 덕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리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시대 한번 드셔보면 보여주신대요. 그럼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이 신종에서 그렇지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거기 생도 중에 아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새 말하면 신학생 부인이야. 근데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남편을 살려고 집에 있는 것 다 정리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지도 않냐고. 그리고 이제 어떡해. 집은 다 털어올렸으니 빚을 또 얻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간했지만은 낫지 않냐고 오히려 빚만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라리 죽을 바에는 빚이나 지지 말고 죽었으면 산 사람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은 나를 그렸어요. 체주가 와서 당신 왜 피난 갚어? 언제까지냐고 하면 당신 두 아들 내가 잡아다가 우리 집에 종으로 쓰게 되느냐. 이제 아들 둘까지 뺏기게 생겼네. 그렇게 해서 남자가 울고 있는지 과부가 하는 엘리사가 거기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의 종 엘리사를 붙잡고 하는 말이 당신도 아다시피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걸 알겠습니까?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 두려울 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긴 거. 그 경외라고 그래 경외.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이북이요 이북. 어? 경외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이잖아요. 경외. 아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가 체주가 언제까지 안 갚으면 내 두 아들을 잡으다가 죽을 수 있니? 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웁니다. 엘사께서 너희 집에 뭐 있는 게 없느냐 묻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두 아들을 시켜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것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어봐요. 할렐루야. 뭘 빌려고 그래요? 빈 것을 빌어요. 그때 흉년 적게 다 파먹어서 빈 것은 엄청나게 많아. 그냥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오래.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동네방에서 빈 것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마당에 쌓는데 옹기종까지 쌓았어요. 하나님의 종 예사께서 너는 지금 기름병을 들고 방에 들어가고 두 아들은 이 그릇을 가지고 갖다 놓거든 너는 투어라야 돼요. 그래서 딱 그릇 갖다 놓으니까 이 어머니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푹푹푹푹 나오더니 그릇에 꽉 차는 거야. 또 옮겨놨어요. 가져와라. 또 보니까 또 꽉 차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릇을 다 갖다가 채우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또 꺼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신다는 얘기야. 그릇이 없다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 그릇대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학생들 온 사람들은 진짜 잘 먹어요. 에디터 들어보면 하지만은 내가 부엌에 다니면서 아주 그런 걸 부산 내가 35번을 날아다니는데 거기 가서 동야 쪽에 이현숙 집사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월남전쟁 갔다가 왔는데 양반이 부상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아주 술만 먹고 자꾸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 남매인데 이 아들 녀석도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자꾸 이상하게 딴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해 나가지고 이제 오늘 화요일 저녁이죠. 자녀들이 있는 사람은 내 자녁에 다 데리고 오셔. 그리고 그분 옆에 앉혀놓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내려가서 자식은 부모님을 끌어안고 부모님은 자식을 끌어안고 이제 굽기도 하는데 죄종이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한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데려왔더라고요. 애들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안 가나 보잖아요. 그 엄마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 다 듣고 그날 동서기도 할 때 이래서 기억이 안수했습니다. 걔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세상에 이름이 은혜 받고 변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부산만 가면 얘가 애들 데리고 와.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오늘 저녁에 제목이 꿈의 시대냐. 그래가지고서 마침내 이 아이가 그렇게 설교를 듣더니 뭔가 이제 온 거예요. 휠이 왔어. 그래, 아 나도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하더니 세상에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얘가 중간쯤 가는 애야. 그런데 몇 개월 만에 3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선생님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개인 교수 받느냐
아버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잘 하냐? 나도 몰라요.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깡패로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하늘이 은혜 줘가지고 아주 사로져가지고 이 아이가 꿈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너 앞으로 하나님 일 한다면 내가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신학교 보내고 키워주겠다 했더니 이름이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을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 저런 거 나는 이제 다 끝난 거야.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출세해서 죽지 못해 꺼버리면서 사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이 아이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울전하게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같은 사람 하나만 나타나면요 이 아이 때문에 가족 70, 19 다 살렸어요. 애국 사람들 다 살렸어.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양식 사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살렸어요. 여러분들 얘기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전문분야 박사가 여기 대전에 여러분요 이 전문분야 박사가 1년에 몇천 명씩 나옵니다. 카이스트에서요. 근데 나라에 어렵고 해도 박사가 수없이 많고 그나한테 해준 것 같아요. 날마다 저 세계가 나가네요. 근데 요셉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이 아이가 다 해결해. 아멘. 요셉이가 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서 4장 5절 읽고 보세요. 다니엘이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나라에 유명한 술사, 박수, 정정이, 무당 요것들이 왕 곧바로 밑에 모사예요. 모사. 그래서 왕이 얼굴 당할 때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들 다 이렇게 저도 저거 해가지고 실용한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라 이게. 왕이 꿈을 꿨는데 이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걸 네가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라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왕이요 무슨 꿈을 꾸셨는지 알려주라 해석을 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너 유용하잖아. 예? 그래서 해석을 돌아가는 거 없잖아. 이것도 원래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끝났어요. 왕이 무슨 꿈을 꿨지 그걸 얘기를 해야 이걸 우리가 풀을 부리지요. 그랬더니 너들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살려고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지. 나중에 왕이 화가 나니까 여보라 이놈들을 지금까지 사기쳐라 해. 다 끌어다 죽여라.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다 죽여놨어요. 그 죽여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도 사략관에서 아비노도 죽게 됐어요. 이때 다니엘이가 그 아리옥에게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급하십니까? 나를 왕 앞에 들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안티가 해석할 수 있느냐? 예, 들여주세요. 그래서 죽이러 가는 걸 멈추고 요셉을 데리고 갔어요. 다니엘을 데리고 갔어요. 딱 가니까 왕께서 네가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느냐? 예,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해봐요. 그럼 오늘 밤에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그래, 가다가 친구들 사발감에서 가면서 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번에 이거 해석 못하면 우리 다 죽는데.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다니엘 자기 집에 가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꿈꾼이 자기에게 다 나타나 보여주는 거예요. 환세. 그래서 그 이튿날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왕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무슨 꿈? 쫙 얘기하니까 왕이 무릎을 치더니 야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얻으리요? 그 해석을 쫙 하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다니엘은 왕국에 살게 하고 사발감에서 가면은 지방장관 그런 포스를 주고 이렇게 하고 살다가 또 꿈을 꿉니다. 근데 이거를 이 모사, 예? 술사, 박수, 정쟁의 무당은 해석을 못해요. 그럼 이 다니엘이가 또 와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왕이 먼저 하세요. 다니엘아 하면서 같이 해보세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속에는 거룩한 신의 영들이 거하는 사람이므로 네게는 어려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네 속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들어있어. 그 너에게는 어려운 것 되는 거야. 아멘. 그렇지. 사람은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냐. 아멘. 4장 5장에서 할 테니까 그 읽어보세요.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속에 있다며. 그 너희는 어려운 게 없다며. 무슨 문제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내전 그 나라의 구총이가 되고, 어? 그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으로 표현하려고 왕은 너희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도 않냐고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왕이 직접 말하면서 다니엘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왕이 이게 이 모습이 뭐야 그 정치꾼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흠을 아무리 찾아도 흠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들이 무슨 아 저 다니엘은 다른 걸 못 찾아 흠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 기도하고 저것들 보니까 하늘밖에 몰라. 기도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세운 거죠. 이분이 김일성 봉사관을 세우고 낮 12시에 악기 소리가 나면 온 국민들을 전부 엎드려서 그 왕의 신상에 절하는 거다. 만약에 절하지 않냐고 다른 신에게 기도나 절하면 그 사람은 치우치 않은 거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재갈 받았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왕은 그때도 몰랐어요.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걸. 자, 이제 법이 이제 효력이 발생한 거잖아요. 요것들이 다니엘을 살펴는 겁니다. 다니엘은 임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자기 조국을 향하여 돌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요것을 발견하고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법이 되어 있으니까 끌려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흠없는데 그분들이 만든 법에 걸려버렸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고 속에다 집어넣어 죽이는 겁니다. 왕은 그날 밤에 밤새도록 침수를 피하고 잠도 못 자고 시작도 안 하고 왜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니엘 죽이라고 이렇게 못된 흉계 구별하죠. 해서 다니엘이 죽게 생겼으니까 밤새도록 울고 잠도 못 자고 있다가 해가 밝아서 일아침에 왕이 사자고 속에 팍 들어가 가서 사자고를 물 붙잡고 다니엘아 어젯밤에 네가 속이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게 뜸하셨느냐? 그랬더니 속에서 메아리쳐 소리가 납니다. 왕이여 왕을 만세 술하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속이던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어 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포함으로 내가 행시 행당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왕이 세상을 이룰 수가 응? 여러분 굶은 사자들과 집으로 벽대가 안 남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잖아요. 여와야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끌어오니까 상한 것도 없어. 상처이도 없어. 상처이 다니엘 6장 25절에 상처이도 없어. 상처이도 그 왕께서 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애들까지 다 집어넣어라.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애들까지 잡아다 집어넣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제주도 돼지들이 사람들이 화장실에 똥을 싸면 돼지가 그 떨어지는 걸 톱속도 못 만나요. 이 구석에 던졌더니 사자들이 톱쏙 가서 물어서 뼈대까지 다 파서 먹어버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네,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해독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밤에 참 답답해요. 여기도 좀 정상도 있는데 애들도 나쁘지? 야, 넌 집이나 가라니? 공부를 해라? 그러고 왔어요? 회개니? 아이들이 한번 은혜 받으면요, 얘들이 앞으로 크게 살아내는 거예요. 네, 네. 어? 학교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어? 내가 여기서 전날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게 원주 봉산감리교회 최근 대통령 대기가 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봉산감리교회라고. 거기 장로들이 전부 다 학교 교자예요. 역사 50년 되는 거기서 통일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3일 되는 날 그 교회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다 나와서 특수를 하는 거예요. 특수를 하는데 하기 전에 구호지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손을 딱 들더니 주여! 은혜 받지 못하면 집에 안 가겠습니다. 난 지금 가서 되기도 어떻게 학생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주여! 능력 안 주시면 죽음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들이 철기입니다, 철기. 은혜 받지 못하면 집에 안 간다는 거야.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죽어버리게 되는 차라리. 아멘. 야, 전사님이 기회들 명단과 제목에 써서 코트를 줬어. 내 가능이잖아. 응? 그 기회에서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 나올 거냐, 믿어. 그럼 어차피 꿈을 가져야 하는 거야. 아멘. 자,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겠는데 창세기 다 줄까요? 37장 창세기 37장을 가르쳤습니다. 자, 찾았으면 1절부터 11절까지 본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다 찾았으면 똑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앞에 우거하는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점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피라와 친자들로 더불어 함께 했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보하더라. 요셉은 노인을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소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를 모아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원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탄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탄은 내 탄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꾸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애미와 내 형제들이 처음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그 형들은 신기하게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굉장히 뜻이 있는데 요즘은 둘째 딸은 꼭 이걸 가지고 자녀들 다 데려와서 이 말씀 받고 아이들에게 축복기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도 그랬는데 순종한 사람은 요 하나밖에 없냐네. 다 새끼가 하나도 전부 과부야. 뭐하러 가서 그래 오라고 해서 이런 데 참석해서 기도밖에 해야지. 자, 답답해라. 내가 콧구멍이 그냥 두 개 있어서 하나도 봤으면 기도해서 갔더래. 아니, 두 개가 뭔지 몰라. 아니, 강사가 뭐라고 하는지 그냥 귀도 못 들어. 순종할 거니까 이걸 한 주간 참석을 빠지면 참석해봐요. 뭐가 걸려도 걸린다니까? 그게 풍요하는 거지. 아, 내가 한 1년 된겨? 75년부터 되겠네, 75년부터. 어디 안 갔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목사님 뭐라고 그러면, 말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요새 하도 동일 많이 해가지고 아예 아마 동일도 아주 꼬투까니 안 가. 저는 그래요. 목숨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 질문을 먼저 보고 가고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날, 타임이에요. 타임.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아시고 우리는 매달리고 말씀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질문이 같이 하세요. 꿈의 시련. 꿈의 시련. 그게요. 꿈의 시련. 꿈의 시련. 그렇지.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꿈을 가졌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다음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 신령한 뜻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12 아들을 낳았는데 이 요셉을 11째 되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셉에게 특별한 관심 보이는 게 있어요. 요셉은 어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채소옷을 입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럼 채소옷이 뭐냐는 걸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의 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채소옷은 뭐냐 하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사메라 자 빨리 읽어봐요. 사메라 13장 18절 읽어봐. 누가 채소옷이 누가 있는 건가? 채소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이런 옷을 단장하는 것이다.
누가 있는 거냐? 출가지 않냐? 공주가 있는 거. 그게 최소한 귀한 게요? 귀하지 않은 게요?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복을 입으면 누구예요? 군복을 입으면? 조국을 입으면? 어, 왜 대답을 안 해요? 별 대답 안 해. 아, 근데 대답을 쫙 해야지 시원하게 말하다 이거지. 네. 자, 왜 옷을 드레스를 입으면? 그래요. 그리고 옷 입은 대로 달라지는 것이, 예,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는 채소 옷을 입었냐? 그 이 채소 옷이 뭐냐? 이제 조금 다 해석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나는 요셉이를 굉장히 좋아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11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유독히 받았어요. 그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바로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 어머니 옆을 떠나면 날마다 주어들더라. 형제들이 막 발길 걸치고 이 새끼 막 날씨고 그 요셉이 안 터지니까 부모님 떠나잖아요. 항상 곁에 떠나잖아요. 이것도 내게 교훈을 주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아멘. 네? 근데 아버지를 떠나보내면 막 무드 터지고 발길을 치고 막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귀한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어쨌든, 이 요셉이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잘 들어요. 채소 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 채소 옷이 뭐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하세요. 채소 옷은.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다.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다. 무슨 뜻이냐고? 사랑. 그러니까 채소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부부라고 하는 거는 자식도 같이 사랑하지 왜 하필이면 얘만 입어요? 이게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잘 들어요. 여기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여기 채소 입은 사람이 있고 못 입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입었는지 못 입은지 하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채소 옷은 첫째는 사랑을 받다는 뜻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람에게나 하는데 사랑받고 삽니다. 진짜입니다. 난 이 말씀을 이거 증거할 때마다 여기 엎드리면 눈물밖에 안 나와. 어? 여러분 생각해, 내가 키가 크기래요. 내가 생긴 죄도 생기겠어. 자유국당 생이라고 죄도 공허히 생겼느니 어디 가서 무슨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근데요, 참 왜 그렇게 난 사랑인지 몰라요. 어디를 가도 추려보이 내가 벗기시지 안 듣고 입기지 안 입고 쓰기지 안 쓰는 거지. 하나님이 다 주셔요. 말 안 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찬옥 가운데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매번 지치지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하게 만든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 어? 여러분, 이 채소를 입은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랑받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 필요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랑 사람에서 아가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들어가서 유숙하자.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과실, 실과를 옛것과 새것을 준비했다. 왜? 사랑하는 자 너에게 준비하는 때니까. 아가서 7장 10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모르겠지. 전도서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아비들에게 노고를 줘서 모아서 쌓게 하사 이것 동안 주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주려고 쌓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내 주머니에 뭐가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만 되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차라리 많이 쌓아놓으면요 위험해요. 강도 도둑이 막 훔쳐서 죽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다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셨다. 아멘. 사랑자를 위해서. 그래서 최소는 사랑을 입었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최소수 치어 입혔다고 했죠. 오늘 밤에 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옷이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야. 아멘. 이게 그냥 입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은 자, 봐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애들하고 소극장난 하잖아요. 엄마가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소극장난하고 막 보니까 다 훌리려서 들어왔어. 그러면 이 훌리는 옷을 엄마가 가린 새옷 입혀 안 입혀요? 그러면 그러다가 그 위에다가 새옷 입힙니까? 더럽힌 거는 싹 빗겨버리고 뜨끈뜨끈한 물을 쥐어다가 닥튀기던 얘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 옷을 입히는 거야. 아멘. 우리 여러분이 최소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더러운 거 다 벗어야 돼. 아멘.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깨끗한 사람에게 이 옷을 입히는 거야. 엘사 같은 경우도 봐요. 엘사. 엘리야를 따르깁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시나 보니까 너는 이제 그만 따라오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엘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따라오지 말라 하지 마 없어서 죽는 일에 당신을 떠나지 않을 테니라. 질가라면 질가라고 배달하고 배달하고 보혜사 계속 쫓아다니다. 마치 내 요단강을 거둡니다.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닦고 더니 요이 흘러간 요단강을 해야 탁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가라앉았어요. 그 두 사람을 건넜어. 요단강 나한테 딱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와요. 엘리야를 데려가시라고. 그때 엘리야께서 야 엘사야 너 그만 따로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왜 나를 모르고 따르느냐 이거요. 하나님 나를 네 머리로 데려가시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없지. 너 나한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묻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말씀이라고 하시오. 나 널결이 속아주고 농사하면서 다 때려치고 따르는 건데 당신 따르면 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게 좀 무척 축복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 예리사는 뭔가 보는 게 있는겨. 여러분 자녀세요. 여러분 교인들도 목사님에게 장점이 있어요. 주신 은사가 있고 그런 거 볼 줄 알아요. 이 예리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가진 영광 능력이 나에게 얼만큼 갑자기야 있길 원하나이다. 안식 1년만큼만 받아도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갑절이다. 갑절. 1년간 기가 막히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의 머리로 데려가는 걸 보면 그것이 내게 이말이다. 조금 전에 회의를 말하면 이러더니 1년을 격하여 태우는 한번 성출하는 걸 그때 1년사가 한참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막 손벌리고 보니까 1년은 가물가물하게 보지 않고 저 높은 곳에서 훌륭훌륭 머리가 떨어진 여기 손수건도 없네 막 떨어져. 그래서 뭔가 탁 받아보니까 뭐야? 받아보니까 뭐야? 아, 엘리야의 두루마기잖아. 어?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능력이요? 이것까지 왔다. 요단강을 치니까 가르치잖아. 이게 떨어졌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걸 입었어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 입어서 그걸 또 바꿔내. 자, 봐요. 입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은 벗어 치워냈어요. 그렇게 거쳤더니 그 시간부터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갑자기 왔습니다. 엘리야는 일곱 번밖에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 엘리사는 그 배가를 여섯 번의 기적을 했어.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람나 군인이 쳐들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엘리사가 다 기도하는 다 가르쳐. 난 이런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능력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기독교 신문에 들려봐 막 예언한다 밤 뭐 한다 떠들어요. 응? 그런지 사기꾼들 말씀이야 영적을 내리고. 자 그렇다면 인사를 보십시오. 아람나라가 침략하려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줘. 야 아람나 군인들 어디로 둘 테니까 거기를 군인들 내보고 시켜야 해. 그 왕한테 얘기를 해요. 왕 거기 같은 분들 내보고 시켜요. 두는 족족 죽여버리는 거야. 그 아람나라 왕이 고민 생겼어요. 야 이거 이 귀신 못하겠네. 아니 우리 이 작전 짜가져도라니 어떻게 귀신같이 아 거기서 이따 죽이면 되는 거야. 아람나라 왕께서 참고해라 합니다. 담고해라. 야! 주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 이 너희들 가운데 간첩이 나보다. 이 사람은 내 통한 간첩이 나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어찌하여 너희와 나와 머리 맞대고 작정짜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귀신을 잡고 수보다 다 죽인다니까요. 그때 한 사람이 왕이요 이스라엘은 기원한 종이다. 그 종은 왕께서 당연히 심판에 들어가서 침상에서 입을 뒤집어 생각하는 것도 알아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멘. 진짜 이 기도의 능력 받으면요 다 아는 걸 다 알아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아멘. 그래가면서 왕이 야 그렇다고 그놈을 잡아야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래 어디 있다냐 오늘 저희 도단성이 있답니다. 그래 오늘 군인들 다 줄 테니까 그 속은 경기를 둘러싸고 내일 나올 때 잡아가래. 알았습니다. 아람나 군인들이 엘사와 어울리는 도단성을 경기를 둘러쌌어. 창패를 지키겠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엘사와 수종들 기아시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어요. 기아시가 먼저 나오던 때 이곳 잡이며 아름다운 군인들이 자기 손을 둘러쌌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개떨어 떨며 전하니까 엘사께서 야 너 중풍이 왔냐 또 왔냐 그랬습니다. 뭐 그랬냐 바깥에 아름다운 군인들이 이 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연스럽게 된 엘사는 그게 무서우냐 아 그분이 나를 보세요 큰일 났어요. 호호. 너 하나님 나라 봐라 하나님 나라 예? 쳐다보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천번자가 볼게 안 보이잖아? 안 보이냐? 예 기도하자. 여호와여 기아시에 눌려서 보기 없어서 봐라 아까는 안 보이는데 일상 기도한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고 인상 지키네. 무서우냐? 아니요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또 일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11개 6장 있는 얘기 하는 거야.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이것들을 하려면 싹 가리니까 문제로 딱 나온 거야. 손들아! 너 여기 뭐로 왔냐? 야, 우리 예수다 그렇습니다. 그래? 나 따라와. 내가 가리게. 고맙습니다. 이것도 보면서도 알아볼러. 어디까지 끌고 왔냐면 사마리아에서 서울마을 광화문 대교를 끌고 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있다가 엘사가 아름다운 군인을 끌고 오거든. 그러니까 군인이 이스라엘 군인이 하나님 사람이요 저거 칼로 치니까 언제 칼로 잡았느냐 빨리 떡과 물을 해다가 저들 앞에 다 차려놔라 이거 다 차렸어요. 예사도 그냥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기 앞서서 그랬더니 이것들이 눈이 싹 열리니까 보이네 보이네 남이가 부른 보이네 노래 있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잡으러 온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한테 포가 됐네. 그냥 아름다운 군인이 대답도 못하고 있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한껏 먹어라. 아이고 죽일 때 먹이고 죽인다더니 먹었다면 죽인다는 거다. 안 먹을 사람이 살려주시라니까. 여기는 하지 말고 먹어. 시커 먹어. 아군통에 드디어 내일 남에 저대로 다시 우리나라를 쳐보면 그때 용서하지 않겠느냐. 알겠느냐. 예. 꺼져. 그래도 그때부터는 일상에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쳐주지 못했다고 11개 6장에 잘 써있어요. 이것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종들이 있어요. 나는 태평이면서 집안을 내가 안타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능력 받을 때 삼았습니다. 일어난 데 삼았습니다. 변사도 다 했어요. 근데 왜 이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알고 이혼해주고 이걸 받아받지 못했나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안수해서 돈 받아먹고 이 사기꾼들이 많아. 응? 진짜 이 성령에 함께 하신 이 인생 두 가지 능력을 알았어요. 첫째는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닫혀. 야, 기가 막히게 지금 소리했잖아요. 저들의 눈을 가려 주셔서 눈이 쌓아요. 저들을 위해서 복이 없어서 눈이 열려. 기도 능력. 여러분 우리가 기도 능력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엘사가 한번 산을 넘어갔는데 동네 애들이 조금만 해서 야 저 대물을 간다 대물을 간다 막 굴리네. 이 엘사가 머리에도 벗어났나 보지. 그럼 우리 나나 까부지 말아. 그럴 거 아니야? 갑자기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는 곰이 나왔었는데 그걸 찢어버렸더니 수컷 두 마리, 암컷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마음 두 명에게 다 찢어버렸어요. 이 말씀 한 명이 역사한 거. 그 이런 말씀의 능력, 기도 능력까지는 인사 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드릴까? 오늘날에 그리 성도들도 많고 능력받다 은혜받다는 사람 많은데 어쨌든 세상이 이모냐 이모냐 날마다 요란하게 손치고 나의 복을 치고 나를 그냥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런 못되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아멘.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말로만 성령 하나님 찾지만 이런 능력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아멘. 어디 건드려 하나님 함께 하네. 아멘. 자 그래서 잠시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채소에서 입었는데 이 채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뜻이라는 걸 네. 이만큼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이 채소가 뭐냐 같이 하세요 언약과 약속의 표다 이것은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 물로 다 심판해서 세상에는 인생 짐승 다 죽였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방에서 나오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기 여덟 식구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전주대 여기 저 번화가 내가 하면 사람은 꽤 되기잖아요 서울 가보시오 세상 무기동이나 이 남들과 내가 바글바글해요 가당에는 막 그 거의 다 죽었거든 한 사람만 이거 막 불이 지금 발 흔들려 근데 뭐 말이 없지 서울에 천만 인구가 싹 죽어버리고 나오는 사람은 어디 속에서 살 것 같아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봐요 노아 때 30명 가고 노아 여덟식을 살았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겁니다 저기는 지금 자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흥행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지개를 확 세우는 거야 그러더니 노아야 내가 다시는 물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무지개 색깔이 몇 색깔이야? 너 학생 다 알지? 일곱 색깔이지? 그럼 성경의 숫자를 말할 때 일곱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육은 마귀의 수 세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왜 하나님이 세우고 저걸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이 언약의 표인데 내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게 된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채소시라는 게 뭐냐면 요새는 수놓은 옷을 많이 입더라고요 옛날에는 명절 되면 딸내미들 채소 입잖아요 색동종이 그게 일곱 색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 이 일곱 색깔 채소시 색깔 들어가는 옷인데 시편 45편인가 보면 거기 수놓옷을 입은 그놈 수놓옷을 입은 천들만 왕이 궁궐을 초청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채소옷은 뭐냐면 바로 언약과 약속의 표를 입은 거야 할렐루야 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가도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네. 버스가 굴러서 죽었다 그 속에 채소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하다가 말했는데 엘리사가 위에서 떨어진 옷을 그냥 입은 게 아니라 자기 겉을 찢어 버리고 이걸 입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 옷을 입으려면 내 더럽고 추한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형식과 외식과 거짓된 걸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과 약속의 표기 때문에 뭐 어떤 약속?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게 된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만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아멘. 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해받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듣지 마세요. 진짜 이것은 우리에게 주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되냐. 우리 어른들도 입어야지만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입어야 합니다. 왜? 애들보다 살날이 많고 미래를 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것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채소 옷이 뭐냐. 같이 하죠. 구별받은 표다. 채소옷이 무슨 뜻이냐고? 자, 아버지가 채소옷 다 입혔어요. 요셉은 입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소옷 다 입혔으면 머리를 쏘는데 얼른 표가 나야 안 나요? 안 납니다. 다른 사람은 안 입히고 요셉은 입혔기 때문에 어디서 가도 금방 표가 나요.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표가 나야 돼요. 근데 표가 안 나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우리 전도를 하다가 어떤은 그래요 아 우리 동네가 아무데나 목사님 교회 나간다면서요 아 그럼요 우리 집사님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데 천당하면 난 만당한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최소 이북이 뭔 이북이요 아니 이북이 뭔 이북이요 우리에게 나는 어떤 집사가 아멘 사람이 그런다니까 그런데 천당하면 난 만당한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아멘 사람들 그렇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어디 가도 예수님의 사람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정말 당신은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별받은 표를 표. 자, 여기에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얘기가 야곱이 얘기 좀 할게요. 야곱이가 아버지께서 일성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 둘 때 전화기를 끄라고 했잖아. 법정에서 이런 소리 하면 금방 그 법정 구속실에 가도록 했습니다. 교회니까 안 가도지만. 예배 드릴 때 벌써 진동을 한테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설교 못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가 이제 아버지가, 형님 예서가 잠자고 야곱이가 찾아다니 쌍둥이 나왔는데 며칠 사이로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서 팔꿈치 붙잡아 나왔다고. 이건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풍에 쌍둥이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오려니까 돌자를 해야 되니. 그래서 야곱이가 먼저 나오려니까 예서가, 야, 나 한 방 사도록. 알았어. 돌아가면 지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예서가. 그 야곱이가 노래 쌈을 해서 노래가 확 잡아든 게 예수의 발꿈치 잡은 거예요. 요 몇 초 사이로 이 장자가 착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되어야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차장 자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야곱이는 원한을 품어요.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차장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지만 내가 축복을 내가 뺏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자랑하면서 마침내 그 형님에게 장자 이름을 뺐습니다. 형에서는 뭘 잘하냐면 사냥을 잘해요. 사냥도 짊어지고 한쪽 사냥하고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야곱에는 어머니하고 계집애처럼 어머니 치마 붙잡고 그리고 따르면 살아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야 야곱아 오늘 팥죽 좀 써먹자. 그래 엄마 가 팥을 내봐. 그래 팥을 내놨더니 어머니가 푹푹 씻어가지고서는 푹 와가지고서는 팥죽을 만들어. 새알시계로 떼서 넣고 그래서 이제 팥죽을 푹 끓이는 거야. 해가 넘어가니까 예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가까이 오니까 막 팥죽 냄새가 부스러운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시장기가 되고 먹고 싶겠어요. 사냥도 딱 챙겨다 놓고 끼어들어 봤더니 부엌에서 야곱이가 팥죽을 쓰잖아. 형님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보란 듯이 긴 주걱 가지고 이렇게 막 쳤다가 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걸 보니까 먹고 싶으면 환장을 만든 거야. 나 같으면, 아니 형님 지금 오십니까? 얼마 시간이야? 고난이시라고. 오늘 팔아줄까요? 야곱이는 뭔가 야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배고파 아주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형님이 먼저 말하는 거야. 야곱아 너가 한 그릇만 나고. 아니 형제는 그 다 알고 달랄 거에서 보다 갖다 뒤에야지 형님인데. 야곱이는 그 돌인 거예요. 한 그릇만 나고. 형님 내가 팔죽 드린 건 어렵지 않은데 나도 요구했습니다. 뭐냐? 형님 장자의 명은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 이게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야 이봐! 형님 어떻게 팔아? 야단 쳐야 될 거 아니야? 이 소리 뭐지? 야 내가 배고프고 죽여서겠는데 장자의 명은 반백이 주냐? 옳다더라. 그래!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은 팔아먹었어요. 이게 예서야 예서. 그러니까 누가 장자야 이제? 야곱이가 장자지. 야곱은 정정당당하게 팥죽 한 그릇 제공했거든. 그리고 이거 샀어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늙었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예서야, 지금 아버지는 예서가 장자인 줄 알고 있어 지금. 예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게 나이가 많은 눈이 잘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많은 걸 축복을 해주겠다. 그리고 예서가,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사냥동을 짊어지고 팍 사고 올라갔어요. 그것을 부엌에서 엄마가 들었어요. 야, 야곱아, 빨리 와.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네 형한테 축복기도 한다는데 이 축복은 너 뺏기는 넌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봐봐. 그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아니 형한테 뺏긴다는데 내가 들어갔다고 쥐퉁뱅이 맞으라고요? 축복권이 저주 받겠나이다? 근데 어머니가 한 말이, 네가 받은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복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시킨 대로 가서 살린 양안을 잡아라. 그리고 털도 깎아와라. 왜냐면 예수는 털이 많아. 이런 데서 구름나시라고 털이. 근데 야곱은 기름같이 털이 하나도 없어. 맨질맨질이야. 그 엄마가 양털을 깎아가지고 요새 비방장하는 거예요. 이런 데 막 붙여요. 털을 붙여요. 그것은 엄마가 남편 이 입맛을 아니까 얼마나 맛있게 요리했겠어요. 변밀. 그래서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라. 근데 이 목소리가 또 틀리잖아요. 이제 연수를 했겠죠? 아버지, 예서 왔습니다. 이제 뭐 변했을 거 아니겠어요? 괜히 가족 들어가도 이게 마음이 편해요? 떨려? 개토도 떨려. 그지만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버지, 사냥한 고기로 변미에 들어갔습니다. 마음껏 잡숴고 축복해주세요. 뭐라고? 사냥한 고기 변미에 들어갔다고 잡숴고 축복해주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틀리냐? 강하게 들었냐? 어제 뭐, 아유, 제가 예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웃겨. 없는 것밖에 몰라. 그러게 뭐 죽으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 안 하면 무조건 먹고 가는 거야. 그래, 일단 먹으라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먹고 나더니 뭘 많이 가까이 와라. 이게 어떻게 목소리가 틀려. 만져보잖아요.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이요, 몸뚱아리는 예수로다. 그러니 먹었으니 어떻게 해? 그 축복을 믿는 데 하늘의 복과 막 복을 막 빚는 거야. 축복을 마음껏 받고 나와서 복귀하더니 금방 내 속에서 뭘 한 번 잡아가지고 막 후다닥 뛰어들어. 이년 급하니까 막 후다닥 껍데기를 까더니 큰 방도 내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제 장자 예수로 왔습니다. 뭐라고? 장자에서 왔다고요? 다이아 때에! 아, 내가 장자한테 누구한테 했나요? 그러면서 나에게 축복하니까 다 줄까? 여러분, 내가 그걸 은혜 받기 전에 이럴 때 오해를 했어요. 아니, 자식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걸 이놈도 좀 해주지. 다 줬다고 안 해주는겨. 그 나에게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조준을 한대, 조준. 어? 넌 땅에서 종이 되는데 종이 되고 하늘에 있으면 끊어지고 막 조준을 한대. 그러니 그럼 저주기도 받으니 어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도받고 나자마자 부엌을 들어가니 큰을 슉슉 하는 거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엄마 그걸 보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피난시킨 거예요. 외삼촌 때문에 빨리 하라는 거. 거기 이제 가서 머슴을 사는 겁니다. 근데 머슴을 사는데 어연간 20년이 가까워지니까 야곱이 더 청년이 됐잖아요. 근데 청년인데 그 외삼촌 댁에 딸이 둘이 있어. 그리고 작은 딸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이뻐. 그래서 작은 딸하고 결혼하려고 삼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장가를 가겠다고 했더니 아니 이 외삼촌이 너 그러면 내가 장가를 들게 할 테니까 알았다. 그러고선 장모자한테 갔어요. 작은 딸을 놓지 않고 큰 딸을 집어넣네. 아침에 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작은 딸이 큰 딸을 넣었어. 올리고 있어. 기분하면 막 화를 보니까 그럼 너 7년 더 머슴을 살아라. 그래서 마자하는 돈으로 7년 더 머슴을 또 살았다고. 그게 부인이네요. 둘이요. 아, 두 명이랑 애기랑 시작하는데 이거 뭐 막 하게 만들어 가잖아. 그게 큰일 났어요. 자, 이때까지는 그냥 머슴을 살았지만 나도 철당을 들어가니까 나도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외삼촌 나이를 품상 달라고. 알았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품상을 주는데 20년이 딱 되니까 재산도 많아졌고 처자가 막 애기 나서 자식이 많아지고 오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외삼촌들어 나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래 그러면 네 양을 가져가는데 이 야곱이가 그랬어요. 이 품삯을 작정하는데 어떻게 품삯을 작정하냐면 내가 외삼촌 양을 칠 때에 양의 새끼가 단색 까맣다시피 단색은 전부 외삼촌 거고 알코올 전백힌 게 나오면 그건 내 거예요. 그 가만 생각하니까 열 마리 가운데 전백힌 거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이렇게 흰 게 나오지 거의 다 단색이거든. 그 외삼촌이 덜컥 허락을 했네. 좋다. 그 양떼를 몰고 이제 먼저 살려서 치우면서 야곱 기도하면서 내가 키우는 거거든. 고향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예수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아야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야곱아, 네 양의 새끼를 가지려고 하거든. 저 산에 올라가서 포도나무, 사과나무, 신풍나무를 잘라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새끼가 가져온 양 군에다가 담아라. 그 국물을 먹는 양은 100% 이 알록하게 전백해 있는 게 나온다고 가르쳐 줬어요. 야곱이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예쁘고 토실토실한 양의 새끼가 가져오면 얼른 올라가서 포도나무, 사과나무, 신풍나무를 잘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국물을 먹였더니 양들이 배가 익히겠죠. 민말이거든요. 세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롱하게 전백힌 양만 쏙 쏘면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막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들이 많이 태어났는데요. 이상하게 구별한 게 아닌데 전백힌 것들은 따로 보이고 안 백힌 것도 따로 보이고 어림잡아 이렇게 봐도 전백힌 게 3분의 2야. 정확한 게 3분의 2밖에 안 돼. 야, 내 양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이제 고향을 가야지. 양떼를 몰고 들어가서 가둬놓고 들어가서 외삼촌은 제가 이제 고향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은 나에게 주셔야죠. 그래, 좀 많아졌냐? 예, 많아졌습니다.
나보다 애국장이 되어 그 말을 나누니까 3분의 2가 전 베낀 거고 3분의 1이 안 베낀 건데 이거 애는 눈깨는 거 저런 거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 안 나? 대답을 안 하고 앉았어. 야 이리 와! 어디서 좋은 것만 이렇게 가서 물들이 가져왔냐? 그 물들이는 게 여러분 버드나무 사랑하는 식품감이라는 게 성부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진액을 먹으면 진액을 아멘. 먹으면 분명히 피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피곤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남아나 네가 어째서 야곱을 괴롭히느냐? 약속을 안 주면 되는 걸 죽인다 보니까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빨리 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다 짐을 챙긴 다음에 야곱이 들어가서 사람들 양들아 하니까 벌써 청백힌 양들은 장복잘 안 해볼래요. 그러니까 아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고향 가는 거다 니까 아멘 할렐루야 좋아서 난리야. 문을 열고 반응을 쫙 가지니까 한 마리가 나오니까 줄줄이 다 까만 나와. 이쪽에 저만 한 비키고 눈깨 두었더니 갈라오리 안 갈라오리야. 이쪽으로 이렇게 또 시험 받지 말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자, 이쪽에 저만 한 비키고 눈깨린 거 와리바시가 세 번 또 갈라오리 안 갈라오리야. 뭐랑가 야구배트 뽑았으니 야구 목자한테 갈라오리지. 근데 이 주인이 가게 못 가게요. 아, 이거 가고 나 오고 중에 누이 맞아 나 누가 와서 그냥 골통을 떼서 못 가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 전 비키는 양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잖아.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양들을 데리고 축복 가는 거야. 근데 저만 한 비킨 것들을 분명히 못한 거, 성령의 인치받지 못한 것들은 전부가 마귀가 너희를 맞아서 난 누가 와서 이 마귀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다고 하는 거, 지금 최소시라는 게 세 가지.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고, 언약과 약속을 받는 뜻이요. 세 번째는 구별받는 뜻이다. 여러분요, 이런 양들이 바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복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찾으시겠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요? 구별받은 요 피곤한 것들만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폐지하고 요새내가 입은 채석은 이번이다 아니에요. 그냥 입을 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설명을 해보니까 이 옷이 보통 옷이 아니잖아. 아까 보기로 보니까 이 채석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요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창조 이사야 61장 보면요, 찬송의 옷이냐고 구원의 옷이냐고 그냥 별의별 옷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올 밤에 요셉이처럼 여러분 저는 채색 옷을 입고 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여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어른들이 입으면 아이들이 입으면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하나님의 양이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하세요. 꿈을 가진 사람이다. 야곱이가 무슨 사람이냐? 요셉이 꿈을 사람이냐고? 꿈을 가졌어요. 이 꿈을 잘 거예요. 꿈. 자,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아, 요셉이가 딱 야곱이가 꿈을 깨고 나는데 요셉이지. 요셉이가 꿈을 깼어요. 그 꿈을 꿨는데 무슨 꿈냐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내가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인데? 우리 형님들하고 나하고 팍 곡식을 빼는데요, 형들이 빼는 곡식단 딱 서 있는데 내 곡식단을 딱 세우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한다 이다. 기분 좋아 나빠? 아니 그러면 이마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야단쳤어요. 근데 요셉이는 벌써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이 곡식이라는 건 물질이잖아요. 경제를 말하는 경제권을 요셉이가 주인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 달, 별이 요셉이한테 초래되는 거야. 이걸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야! 그럼 네 어머니와 내가 네 형제와께 너한테 초래한단 말이야? 야단을 쳤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많이 들었다가 뜻이 있으니까 이건 뭐요? 영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해는 하나님을 말하고 달은 교회를 말하고 별은 주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해달들이 너한테 처했던 말은 하나님의 영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아멘.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잘 보세요. 요셉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팔려나갔으니까. 아버지가 너 형들이 양을 찾았는데, 가서 알고를, 알고 안에서 심부름을 시켰다. 똑같은 걸 차게 해가지고 요셉이 심부름을 했어요. 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가니까 계속 양을 치겠어. 형님들!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서 그런데, 형들, 야! 저들이 가장 미워하는 거거든? 됐다. 이번에 아주 웃어버리잖아요. 그 형들이 웃어버리자고 가까이 가니까, 형님들, 안녕히 계셨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에서 왔습니다. 얘기는 얼른 물어보더니, 가방을 전부 뺏기더니, 옷도 싹 뺏기더니, 응? 거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한 형제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지 말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럼 나오지 못하면 죽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 옷을 막 뺏기니까, 형님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거기, 가만히 있어! 옷을 싹 뺏기더니,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가서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울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야단치도 아니잖아요. 드디어 한 형제가 가만히 있거라. 우리가 이렇게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에집트로 장사꾼들이 되니까 한번 팔아먹자. 그럼 돈도 받고 우리 손을 안 죽이니까. 근데 교통이 없으니까 일단 팔으면 거기서 끝장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 의사가 반응이 돼가지고 붙잡아! 끌어올렸어요. 살려줘야지. 그랬더니 요셉을 저 애굽 나라로 장사꾼이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팔아먹었습니다. 은 30년을 팔아먹었어요. 자, 그때부터 요셉은 애국에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습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형제들의 향해서 일을 가랑가라. 우리 같으면 두고 보자. 응? 그랬을 텐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남의 집에서 모습을 사는데도 자기 집 이상으로 충성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했는지 그 주인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가정 총무를 삼았어. 가정 요셉 꿈이 다 맥혔다. 16세 아무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가정 총무인데 이제 그 가정에 부인만 안 맥히고 다 맥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세상에 요셉이가 장정이 됐잖아요. 그게 젊은 청년이 얼마나 멋있으니까. 근데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보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경호시장차 높은 사람인데 출근하잖아요. 부인집에 있잖아요. 아, 요셉이 보니까 어떻게 이쁘고인지 몰라.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여자가 갑자기 그냥, 미스터 요셉씨, 방을 좀 주세요. 아유, 주님 여신 정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색해요. 너 죽으라고. 우리 둘이 있는데, 빨리 두라요. 아, 이놈의 여자가 자꾸, 예? 윙크를 하면서 빨리 두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눈치챘어, 안 챘어? 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벌써 야구, 기회가 있어요. 옷을 갖다가 단추를 좀 잡으면 붙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단추를 다 따놨어요. 열어놨어요. 여기 말씀하시니까 아, 그동안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하세요. 허, 왜 이렇게 손을 넣어? 가만히 있으라고. 요셉이 내가 사랑에 잊으라는 거예요. 많은 놈이 지은 양반이. 그러니까 요셉이가 사모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모든 것 다 안 믿겠지만 사모님은 안 믿겠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그냥 안 되겠어요. 요셉이 확 끊어왔네. 요셉이 놀라서 안 놀라서.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냥 확 끊었네. 만약에 단추를 잡았으면 재밌다고. 그니 단추 잡아놨으니까 깍 끊었는데 알맹이만 쑥 빠져버리고 이 여자는 이 콧대깨기만 얼마나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여기 아무도 없냐? 하얀데 뭘 못하겠어요. 너희는 어떻게 집안을 지키기에 내가 이런 모든 걸 당하겠느냐고 해서 마귀 안 난리가 났어요. 마귀는요, 지가 뒤집어 씌워놓고, 아, 한 건 지가 있고, 나머지 자꾸 씌우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마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때 돼서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오니까 이런 여자가 팍 훌쩍훌쩍 옵니다. 남자는 여자가 울면 가슴이 설레잖아요. 응? 걱정이 되나요? 아니, 자기, 왜 울어? 무슨 일 있어서? 그 마귀가 막 우니까. 아니, 당신 무슨 일이 있었구만. 무슨 일이야? 빨리 얘기해봐. 아, 자,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갖고, 이거 좀 봐. 이러고 다시 나 혼자 내 죽더니 나한테 겁탈해가지고 하려고 소리들이 도망갔다 얘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같이 하세요. 남자는? 남자는? 병신이다. 아니, 사실 알아보고 얘기해야지. 자기가 그걸 인정해서 다 느낀 사람인데 부인이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화가 나니까. 야! 당장을 졸업했다. 초도 시작을. 얘기도 안 들어.
나가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남편이 부인 남편의 말만 듣고 웃음 지우는 유습을 갖다 가면 되니까요. 아, 네. 그래서 남자가 비웃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세요. 남자는? 그게요. 남자는? 남자는? 병신이나? 병신이나. 왜 병신이야? 뭐가 병신이야? 여자 말. 응? 못하는 게 병신이지. 무슨 소리 없어. 뭐가 병신이냐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나 봐. 못하는 게 병신, 못하는 거. 아, 네. 그럼 남자는 뭐가 못하죠? 여사람이 뭘 뺐어? 가볍다를 뺐잖아. 아, 네. 그 모자라는 가볍다가 모자라잖아. 그게 이게 비오신 거야. 여러분, 우리 큰쪽이래요. 역생들이 공수가서 나가자, 실직하게 써내나 하잖아요. 그럼 나학생들이 막 회방을 봐야 한다요. 그럼 역생들이 누르면서 비오신 같은 게 지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을 가르쳐 주고 다니니? 병신 같은 게 아니고 병신이요. 왜? 그래서 가볍다를 뺐으니까 모자라잖아. 결혼이 뭔지 아세요? 빼나간 이 빈과를 채우는 게 결혼이요. 아, 네. 그리고 만든 걸 깨야 돼? 안 만든 걸 깨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결혼자도 대학원 난 박사하고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한다네?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3cm만 빠졌으면 얼마짜리 끼어야 돼요? 3cm를 끼어야 돼요. 근데 90cm가 느끼면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3cm 끼어야 될 건 10cm가 느끼면 또 차이 안 차요. 이거 등신 같다니. 남을 쳐들어요.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00% 맞는 건 없지만 거의 다 맞는 거라도 끼워야 되는겨. 근데 안 맞는 걸 끼니까 세상에 결혼하고서 웨딩에 대해서 마친 다음에 며칠 나가서 시장 찍어이 아주 이혼하고 그러잖아. 응? 그 결혼을 잘 해야 돼요, 진짜.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중매를 했는데, 정말 아주 참, 아주 내 이상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를 착하니까 내가 이해 안 하지만 결혼 잘해야 돼요. 잘 맞는 사람. 다 100% 말 수 없지만 가정환경, 배운 교양, 그 다음에 소품, 신앙의 모든 행위 등등을 이렇게 쭉 데이트 그려서 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면 얘기 주고는 다 버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마음이 들고 뭐 이 틀이 같으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결혼은 별로 하자 없어요. 근데 젊은 애들 아이고 참 속옷은 눈꽃이래요. 저처럼 탔는데 학생 젊은이 애들이 요새 또 기집애들 더 지랄이야. 남자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자꾸 내 얼굴만 좀 가게 입을 대고 있어. 사람들 쳐다보는데 치킨 피곤도 모르는 애들. 그러니 많은 사람에서 그러니 둘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뻔하잖아.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야. 자, 그러니까 이 맞는 것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결혼하면 이혼을 못 하잖아요. 성경이 이혼을 못 하겠잖아요. 근데 믿는 것들도 자꾸 이혼하여.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하나님의 짝지어놓은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못해요? 이혼합니까? 그 다 초월받아야 하나님 앞에. 믿는 것들도 자살한 것들만 자살. 아이고, 답답해. 장군 자살, 장군. 자살하면요, 그대로 지우죠. 무슨 소리 없어. 아니, 자살해서 그냥 쳐나가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밤 다 자살해버리. 참 답답한 종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네. 응? 하나님의 생명이 왜 지금 끊어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는다면 그냥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감옥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보면 여전히 내게 맡겨진 사람은 참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근데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 정말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감옥에 누가 왔냐면 왕에게 떡을 바치는 관은 포도주를 바치는 관은 둘이 뭘 잘못했는지 이것들이 감옥에 들어갔어. 요셉이 같이 감옥 살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와대 안에서 왕에게 떡을 바치는 그런 귀한 상황인데 뭘 잘못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아, 꿈꾸기라니, 아유, 이상해. 아니, 이상 꿈을 꿨으니까, 무슨 꿈인데? 그러니까 떡 같은 거 아니, 나는 있잖아. 떡을 많이, 광주리 세 개 다 담아가지고, 세 번째 떡을 해가지고 막 왕한테 가지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호로록 나오더니, 진짜 안 먹잖아? 그래? 나도 비슷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데? 난 있잖아, 포도주를 짜가지고, 광주리 세 개 다 꽉 이빨 해가지고,
궁궐에 가서 왕한테 탄을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요셉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더니 아이고 당신들은 어떻게 꿈을 이렇게 현명히 꿨어요? 내가 꿈을 해석해 줄까요? 아니 당신 꿈 해석할 줄 알아? 해보시고 했더니 이런 얘기가 합니다. 똥 같은 거는 당신은 이 광주리 세계에는 3일을 말해. 세대 쫙 먹었던 말은 당신이 3일만 사양을 당해. 죄송합니다. 술 같은 거는 당신은 이제 포도주를 짜서 왕이 갖다 바쳤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직장이 복직이 돼. 내 말이 맞거든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3일 되니까 두 사람을 불러내는 거야. 그러더니 요셉이 해석한 대로 똥 같은 단어는 끌다가 무고처 죽여버리고 술 같은 단어는 복직이 돼가지고 왕한테 갖다 바친 일을 또 시작을 했어요. 자, 꿈을 그대로 맞아 써버렸어. 그런데 감옥에 2년 반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는 거야. 드디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밑에는 모사인데 술사, 무당, 정쟁이, 박수 이런 사람들이 단적으로 해석하라고 했더니 이것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때 술 같은 거 아니 누구 생각이 났어? 응? 근데 설교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왜 이 얘기를 하냐? 술 같은 거 아니 누구 생각이 났어? 네. 요셉이 생각이 났잖아. 그러니까 왕이요. 아름다운 왕을 제가 몇 년 전에 감옥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기가 막히게 꿈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이다. 그래, 그럼 빨리 가서 이거들아 대화를 해. 가보니까 2년만 동안 감옥 사는데 털을 숨을 나왔어요. 요셉이가. 그 모습이 있었구만. 요셉이 왕이 꿈을 꾸셨는데 해석을 산 적이 없어. 잘 대화하는데 꿈 해석할 수 있는가? 예, 대답해 주십시오. 계속 딱하니 왕 앞에 있으니까 그대가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가? 예, 제가 쏘고 내가 속인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소했습니다. 그래, 해봐라. 요셉이 딱 기도하니까 왕의 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왕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푸른 잔디밭에 있는데 살집 암소리 봉가리가 풀을 뜯는데 갑자기 풀이 딱 바뀌더니 바싹 말른 일곱 마리 수고 나오더니 살집 짐승을 다 잡아먹어서 응대한 게 없는데 잡아먹은 소도 여전히 말른 상태에 있었나이다. 세상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래 내가 그 꿈을 꿨느냐. 또 꾸셨습니다. 이번에는 살집 이상 이곳과 쫙 나더니 고기를 수육이 있는데 갑자기 확 바뀌더니 바싹마른 가라지 고기가 나오더니 살집 이상을 다 잡았는데도 여전히 바싹마른 상태 그들의 나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래 그 꿈을 꿨느냐. 왕이요, 이것은 똑같은 꿈인데 겹쳐보신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날이 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먼저 보신 살찐 암소의 분말이 나아기면 살찐 일곱 이상은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는 대풍년이 7년이 오는데 그때에 잘 준비하면 살거니와 풍년이 딱 끝난다면 이 땅에 다시 오는 기근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못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풍년들 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복식을 잘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흉년들 살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눈을 치더니 이렇게 하는 신에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드려요? 이거 네가 해달라. 어저께까지 가고 있던 요셉이가 하루아침에 꿈을 추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사람 팔자 뭐라고? 시간제로 잖아. 죽은 여기도 벽돌려고 되잖아. 말이야 아니에요. 진짜 이것이 될까요? 아니 엊그제도 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품을 주게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얕다따리 요잖아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이는 이렇게 정말로 총리가 돼가지고 정치합니다. 보시아요. 왕이 장생 40일장 보면 왕이 타이 저 요셉이 높이는데 왕이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를 요셉에게 들었어요. 왕이 인장관절을 끼워줬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가는데 모든 백성들은 들어라. 요셉이 앞에 전부 굴복하라. 요셉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못 늘려. 손수, 발족, 손발을 못 늘려. 죄 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풍년들 때 그날
주님의 5분의 1씩 깨가지고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지방도 지방에도 창고를 다 쳐가지고 그 창고마다 예? 그 해에 5분의 1씩 깨가지고 쌓으니까 전국의 곡식이 상당히 세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그 계속 풍년되니까 금년도 풍년 하면서 그 쌀을 때가 술 먹고 담배 먹고 이 처먹고 막 그러다가 드디어 흉년이 딱 오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려오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니까 초식 나무나 풀이 삽니까? 다 죽잖아요. 그럼 초식적으로 삽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쌓는 게 없으니까 얼마 동안 먹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게 생겼네.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 나라에는 양식이 상당히 세대요. 근데 그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 떡을 가지고 양식 사람 줄줄이 애굽으로 오래요. 그때 요셉이가 창고문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해서 자기 가족도 70시골을 몽땅 모셔다가 고센 땅, 제일 좋은 땅에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70명이 그때부터 막 번성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요셉의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 70시골 다 살렸고 애굽에서 다 살리고 각국 나라에서 산설 곡식산성에 다 남 다 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옛날 예비로 들으면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사람이 오늘날도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네, 네. 어? 저는 이렇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화해를 둘째는 우리 학생들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이 하나 때문에 가정을 많을 것도 국가를 살고 세계를 산다는 말이에요. 네, 네. 어? 이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의를 듣지 말고 주여 우리의 아이가 요셉이 같은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네. 부모님들은 이따 기도한테 그렇게 하세요. 또 아이들도 엄마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요셉이 같은 사람은 네가 꿈이라는 게 그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어요. 꿈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에 꿈이 생기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네. 꿈이 그냥 그런 게 아니니까 성령 오시면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했어요. 젊은이 이상하면 이상이라는 게 기준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 헌금 드릴 때 자기 꿈을 수납잖아. 근데 거의 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건 보통 누가 나한 얘기예요. 어? 자기 꿈에서 공부해서 공부할 거야. 아까 누가 썼잖아요. 어? 과학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이 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반드시 그러세요. 알겠어요? 근데 마귀에게 나 이 삶께 주시오 치여.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 꿈을 하게 해. 나 원래 목사가 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난 법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집구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중학교도 안 되죠. 응? 굶기를 막 못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천안에 있는 천성중학교 거기다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끼가 좀 키우면서 농장 일하면서 공부한 거야. 집에서 양식도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밀가루 배급 주는거지고 술집도 먹고 술집도 먹고 공부했어요. 누가 나 미를 쓰면요 난 복관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 젊었을 때 신문을 보거나 보도 볼 때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했다는 걸 그거 보면 막 치료 떨었어. 요새 대학생들 대학을 하는 내가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정의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 고난을 졸업하고 지방에 왔어요. 우리 고향에 와서 있는데 겨울에 교회에서 부흥을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흥에서 내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러 내가 감동받는 그 소리가 나는데 그 아침에 내 모습이 감동받는 사람이요. 어? 감동을 마귀를 받는 거야. 그냥 있는 다 뺏기고 얼마나 옷을 뺏기고 때를 뺏는지 거기다 죽게 생긴 거야. 바로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 못하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회개가 터졌는데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용서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물 한 번도 안 흘려. 이것도 먼저 뽀송뽀송 해야죠. 응? 여러분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막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시면 내가 주님께 살겠습니다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를 탁 끌어안으시더니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아멘.
말씀을 기억할 거 아니야? 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을 또 쏴요. 아, 눈물이 다르더라고요. 회개했던 눈물하고 속지 않 받았던 눈물하고 다르더라고요.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초소표를 들고 왜 말인가 나를 향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해 받으셨나 눈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인하선이 들어온 걸 다 시켜서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 없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내 앞으로 가까이 오더니 우리 교회에서 수백이 전에 달려 내가 먼저 수백이 해봤어 고등학교 졸업하더니 나 못한다니까 강제를 끌고 가 가는 얘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성경 하나 그냥 몇만 됐더니 아 귀여운데 은혜를 받았대요 별거다 그래서 내가 왔더니 둘째 번 동안에 한 번만 더 오시자 이거예요 아 싫다고 나 그렇게 하는데 강제 또 끌려갔어요. 또 설교했더니 아 세일자 주일날 쫓아내려 한 번만 더 하자 아 싫다고 남들이 변한다고 강제 끌려갔어요. 세 번째가 설교했더니 여기다가 방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와서 준비해 놓고 여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설교만 하려 나도 웃기지 그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진단하고 설교하고 기도만 했다니까 그 이것들이 주여종이라고 그냥 싸우고 해주고 그냥 막 나뉘고 빠른 사람들이 막 싸워 주여종이라고 이게 거기 3년 동안 내가 목회했어요 그러다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11살은 군현대에서 근무하는데 군정과에서 내가 이제 있으면서 주의학생들 30명을 그날 밤에 갈 테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날 저에 가서 전교해가지고 30가정을 거기서 믿게 하고 홍천에서 조금 올라가면 군현대 연대본부에 있는 군인이라는 동네에다가 8가지를 지어졌어. 그럼 나더러 그 교원들이 제대하고 그리 오래 해. 그런다고 했는데 제대 특별히 딱 내려왔는데 그때 삼척읍진에서 간첩이 104명 출동하는 바람에 우리 군현대가 남한테 제대 특명이 났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간첩작전 나갔어요. 그래서 그 104명 다 죽여버리고 그 내가 제대를 하고 그때는 운영하는 형님이 너 주의를 하면 신학교를 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시험치라서 그때 이제 제대하고 신학교를 가서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과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원래 법학을 하는 것은 왜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에서 내가 대변자가 되려고 했다는데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공부를 못하게 하고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고 아, 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 목사님이 내가 훌륭해서 여기 쓴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 주인공으로 삼아서 아, 네. 어? 내가 어디 안 댕겨 미국 안 댕겨 동남아 안 댕겨 난 꿈도 못 꿨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게 되게 풍요합니까 대통령이 들어와요 최고 대통령 나만 근데 주의종이 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철저하게 회개시켜가지고 아, 네. 하나님 사명 넘을 주고 아, 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 그런 좋은 목사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목사님이 있다면서 하나도 없네. 맨 땅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도 난 사모님이 되시다고 하는 것도 있어. 별거야. 애들이. 그리고 어쨌든 꿈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네. 성령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주의 성령 나에게 주시고 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자기 가족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외국의 본사까지 살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요셉이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아까 원주에 두 명 갔다가 그 아까 얘기했잖아. 세상 중고등 학생들 청년까지 명단 쫙 그때 꿈을 갖다 여기다 쓰고 코팅해서 낮춘 거야. 그래서 난 이거 가르치면서 보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목사님하고 안수할 텐데 다른 길 가지 말고 주님 나에게도 꿈을 주시옵사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일을 꿈을 주시오 뭐가 되고 싶은 일을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방향이 다
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국가부 정부에서도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지나간 방법이 몇 장이요.